여러분 안녕하세요. 순호라인입니다. 복부 데이비스 문제풀이 강의 67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I 트랙 331번 문제부터 335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내용 보시면은 내용이 길긴 한데 물어보는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그레이디드 컴프레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검사 기법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환자는 급성 충수염이 의심되는 어린 환자인데요. 급성 충수염 검사할 때는 이 점진적인 압박을 통해서 증상을 판단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레이디드 컴프레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보기는 C번이라 볼수 있겠는데요. 압력을 가할 때 점진적으로 서서히 압력을 높이게 되면서 이제 균일하게 압박을 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장은 크게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정답에 연결되는 C번과 함께 그레이디드 컴프레션 기법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32번 문제 보시면은 악성 종양이 장 쪽에서 의심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 연결되는 패스올로지를 평가해야 될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위장관계 쪽에 캔서가 생기게 되면 주변의 림프노드의 확장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버 쪽에, 특히 위장관계와 리버 쪽에는 서로 연관이 많기 때문에 리버 쪽에 메타가 있는지도 같이 평가가 필요해요. 우리 포탈베인 구조물이 장 쪽에서 쭉 올라오는 혈류의 영양 공급을 모아서 리버 쪽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대장 쪽이라든지 이 관련된 곳에 캔서가 발생하게 되면 2차적으로 리버 쪽에 메타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GI 트랙 쪽에 캔서가 생긴다면 리버 메타가 잘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C번 같은 경우도 이 캔서라면 정답이 될 수는 있는데 메타는 가능하지만 아데노카시노마는 판크리아스 자체에서 먼저 원발성으로 생기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GI 트랙 캔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D번의 염증도 마찬가지고요.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은 A번과 B번이 포함되어 있는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림프노드의 확장, 그리고 리버 메타, 이 포인트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3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시면은 어펜딕스 쪽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펜디콜리스가 나타났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러한 표현은 결석, 이런 스톤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초음파적인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데 결석과 관련된 초음파적인 특징을 찾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정답은 A번인데요. 하이퍼에코익한 포커스를 갖고 있게 되고 단단한 성분이다 보니까 포스테리어 쉐도잉이 동반될 수가 있겠죠. 연관된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충수 결석이 있는 경우 밝게 보여지면서 뒤쪽에 쉐도잉이 동반되어지고 있죠. 이러한 충수 결석이 보인다면 급성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서가 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34번 문제 보시면은 장쪽 벽의 두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평균적인 정상적인 장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C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3에서 5mm 정도가 정상 수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8세 남성인데요. 보시면은 의심가는 메스 리전이 수소막 쪽에서 관찰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수소막 쪽에서 발생된 리전은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컴프레션, 압력을 가해서 평가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물을 좀 마신 상태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해당되는 보기만 잘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본문 내용 중에서는 컴프레션과 연관된 B번 보기가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는데요. A번은 발사율바법, C번은 호흡을 바꾸는 것, D번 같은 경우는 패트밀을 섭취한다, 2번은 자세를 바꾼다인데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서 스토막은 이두 가지만 잘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3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